네. 그 건물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강좌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디타치까지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창문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안에 창이 만들어질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Alt Q 여기서 한번 작업해 볼까요?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자, 얘를 아니요 면으로요. 폴리곤으로 면을 선택해서 인셋 주겠습니다. 인셋 50 들어왔고요. 오케이.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0. 오케이. 자, 이렇게 턱이 지도로 만들어진 상태를 디터치 분리해냅니다. 자, 현재 얘는 프레임 다시 01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분리해내는 얘는 프레임 다시 02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 푸시고 색상을 바꿔 보시면. 자, 안에 걸 가지고 Alt Q 독립적으로 보고 한번 작업해 볼까요? 서브 셀렉트 엣지로 두 개의 엣지 선택 잡으셔서요.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7개 커넥트 해 볼게요. 아, 지금 여기가 보이질 않는데 이게 이제 보인다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서브 셀렉트 폴리곤 면으로요. 아, 엣지 7개가, 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7개, 이거 보기만 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적용이 안 돼요. OK를 눌러야 돼요. 자, 폴리곤에 가셔서 인셋 주겠습니다. 자, 50을 주시는데 바이 폴리곤, 면마다 주시겠다. OK. 그리고 익스트루드 주십시오. 마이너스 100, OK. 디타치 하겠습니다. 얘는 유리, 글라스 다시 01이라고 만들어 줬어요. 자,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해주시고, 색상을 잠깐 바꿔볼까요? 오브젝트 선택해서 색깔 바꿔보시면 이렇게 됐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쪽 반대쪽 긴 창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긴창 선택해서 Alt Q 독립적으로 보고 해볼게요. 여기로 긴 창, 요 작업을 합니다. 서브 셀렉트 폴리곤 면 선택하고요. 인셋 주겠습니다. 50, 오케이.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0.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름 관리를 해볼까요? 얘는 F-03. 그리고 디타치로 분리해내는 얘를 F-04. 자, 서브 셀렉트 푸시고 색깔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신다면 달라졌다는 걸알수 있죠? 안에 것만 독립적으로 Alt Q 누르면 토글이니까 전체가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Alt Q 누르면 F-04가 선택이 되어 있죠. 서브 셀렉트 엣지로 세로 라인 선택해서 커넥트 주겠습니다. 12개. 자, 오케이 했고요. 얘를 위아래를 조금씩 더 챔퍼를 주려고 그래요. 챔퍼 해서 한300 줘볼까요? 300. 오케이. 서브 셀렉트 폴리곤으로 인셋 주겠습니다. 50을 주시는데 바이 폴리곤 면마다 오케이.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0 오케이. 자, 얘를 디타치로 분리해냅니다. 우리 유리 두 번째 유리죠? 글라스 다시 02라고 줬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안에 거 유리 분리해낸 거 색깔 바꿔 보시겠습니다. 자, 독립 모드로 해서 보던 걸 전체를 다시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미석이 창 부분 한번 완성해 볼까요? 객체 여기 지금 창이 여러 개 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한 개만 남겨놨습니다. 얘만 본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죠. 자, 프론트 뷰가 되겠어요. 3D 스냅을 거시고 크리에이트 쉐입 렉탱글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Alt Q 하시면 전체를 보고 다시 Alt Q를 해서 얘만 본 상태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트 에디터블 스프라인 편집입니다. 스프라인 선택해서 아웃라인 주십시오. 50.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얘는 300. 자, 3D 스냅 걸어서 렉탱글을 한번더 그리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그렸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프라인 저기 아웃라인 주기 전에 세그먼트의 위치를 좀 옮겨 볼게요. X좌표로 마이너스 1000을 갔습니다. 그런데 프레임의 두께가 50이어서 50의 반인 25를 양수로 갑니다. 자, 스프라인 선택 잡으시고요. 아웃라인 50. 스프라인 선택 빠져나와서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어마운트 100. 자, 이제 3D 스냅을 걸고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안쪽에서 만들어서요. 익스트루드 줍니다. 어마운트 10. 자, 정렬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유리 오브젝트를 선택 잡으시고요. 얼라인 주겠습니다. 얼라인. 유리 틀을 찍으셔서 Y좌표가 센터 센터 오케이.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무브 틀로 옮겨볼까요? Y좌표로 200 옮기겠습니다. 100을 한 번 더 옮기죠. 자, 그리고 밀어줘 볼게요. 밀어주시는데 X축으로 인스턴스, 우리가 거리를 알죠? 아까 1000을 간 데서 25가 물려나왔으니까 975만치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무브틀 마우스 오른쪽 버튼 Y축으로 마이너스 100 내려서 이렇게 턱이 지도록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재질까지 넣어서 그룹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머티리얼 에디터 열어주시고요. 자, 빈 샘플 슬롯에 이렇게 크롬 재질 만들었습니다. 디퓨즈 색상 반료값 45 정도, 반사는 215 정도의 반사값이 주어졌네요. 전체 선택한 곳에 Alt키를 눌러서 유리 재질 제외한 곳에 Assign 주어졌고요. 유리 재질은 아키텍처럴 글라스를 줬는데요. 디퓨즈 색상은 유리로 쓰고 싶은 색상을, 반사값을 한 요 정도 줬고요. 투명도가 한244 정도 주어졌네요. 자, 유리 오브젝트에다가 어사인 적용했습니다. 얘네들을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룹의 그룹. 그래서 얘는 미석이 창이죠.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이름 줬습니다. 자, 이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해서 전체 보여졌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필요 없는 요 렉탱글이 하나 있네요. 그거는 선택해서 버릴게요. 자, 여기 미석이 창을 다중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뷰에 가서 렉탱글을 그려보십시오. 3D 스냅을 거시고요. 렉탱글, 나는 창에서부터 여기 창에까지. 아니네요. 잠시만요. 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죠.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보면 아, 랭스가 3600, 위드스가 4700이네요. 자, 그럼 어레이 한번 해볼까요? 객체를 그룹을 선택해서 어레이 주십니다. 먼저 X축으로 4700 카운터는 두 개를 프리뷰 미리 보게 해볼까요? 또 X축으로 4700 잘 왔네요.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어레이 주겠습니다. 자, 얘가 Y축으로 3600 개수는 8개 9개 자, 프리뷰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미석이 창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 1을 하나 완성했네요.